특별히 몽골에 이루어지는 이 주빌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 꺼지고 나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으로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전 세계에 우리 주빌리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께 몽골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몽골 주빌리 기도 네트워크를 이렇게 섬기게 된 몽골 70년 교회 문무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몽골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몽골의 복음의 문이 열었을 때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신 우리 최순기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희 세즈맨 교회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최순기 선교사님은 북한이 고향이어서 북한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가 일찍이 이제 몽골에 오신 북한에서 오신 그 북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 대접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일하신 분들도 직접 저희가 방문하고 그분들 좀 돕는 운동도 하고 그분들과 많은 그 교제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 교회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속에서 저희가 이제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북한을 사랑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북한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도 직접 우리 몽골에 있는 우리 북한 아저씨들 가서 만나고 그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우리 북한 아저씨들이 아 우리 문구 선생 우리 말 너무 잘한다. 병영에 가가지고 이제 대사도 해도 되겠다. 뭐 그런 논담도 하면서 우리 북한 아저씨들과 정말 그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2006년에 최승 교사님께서 그 전에는 여러 번 병영에 가서 이제 방문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병영에 이제 가셔서 병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주빌리 예배를 저희 세스맨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바로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이제 최성기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절야 기도를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가 이제 간 바로 그 간당 위에서 그리고 이제 세스맨 교회가 이 북한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이제 교제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빌리 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몽골 교회 250명 정도의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서 함께 주빌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정말 섬기셨던 우리 최승기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저의 영적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누군가 사랑하면 누군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국말로 책도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몽골을 사랑하시고 북한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도 이어서 몽골 교회가 이제 선교받는 교회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돼가지고 징기스칸이 갈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이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전진하고 나갈 때 몽골인들이 북한까지 직접 가서 북한에서 말씀을 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몽골이라는 나라가 몽골 교회가 하나가 돼서 북한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겠지만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또 특별하게 몽골은 이 북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몽골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북한 선교를 함께 저희가 하겠습니다. 몽골 주빌리팀 문거 목사와 우리 몽골 목사님들 대표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은퇴하고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세우고 개척사역과 고아사역과 통일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성진 목사입니다. 몽골의 응후 목사님과 새생명교회 이 일을 맡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종족학적으로 몽골리안에 해당됩니다. 북방 몽골리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먼 조상 때로부터 이제 하나 되었던 그러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을 몽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동시에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방에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몽골 주빌리 기도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빌리 기도회는 국내에 25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19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에서 20번째로 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몽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북한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나라이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몽골을 통해서 북한 기도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생명교회 문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또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곳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크 목사님은 또 몽골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세계를 품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또 저하고도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너무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또 멘토가 되시는 최순기 선교사님도 북한에 대해서 참 큰 소망을 가졌던 그런 분이신데 또 그 영향을 받으신 문크 목사님이 몽골에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구국 기도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말 끝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